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조명을 이 앞에다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조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굴이 밝게 이렇게 잘 나오죠. 제일 약하게 틀었는데 이렇게 좋아요. 아무튼간에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지금 빼이를 지하철역에다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많은 분들이, 특히 제 주변 분들은 제가 어떤 식으로 일에, 특히 사업에 접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은근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시간이 될 때 설명도 해주긴 하는데, 일단 저는 그래요. 제가 저의 관심사를 자극하는 일들 위주로 해왔어요. 근데 제가 오가나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오가나님도 비슷하더라고요. 자기가 슈퍼카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예, 또 사업을 하고 그걸 또 마케팅적인 용도로, 예, 활용을 하고, 예,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간에 그 저는 그 오가나님 영상 중에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가치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돈은 금방 날아간다. 의미가 없다. 가치관, 그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가치관이라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 저는 이제 소울이 들어갔다. 영혼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죠. 철학이 있는 거예요. 철학이. 가치관이라는 철학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뭔가 아무리 그게 돈이 된다고 할지언정 물론 돈이 엄청 짧은 시간에 많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뭐 한 천억 이렇게 백억 이렇게 벌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특히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물론 결과만 보진 않습니다, 정말로요. 네, 오가나님도 약간 비슷한 마인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아실현을 하면서 동시에 돈을 버는 거를 추구를 하는 거죠. 아무튼간에 그런 게 아무리 다들 하고 싶죠, 그렇게, 그렇죠? 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진 않은데, 그렇다면은 뭐 방법이 없냐? 꼭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제가 그 페라리, 포드 대 페라리라는 영화를 보고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헨리 포드가 한 얘기인데, 헨리 포드 1세. 예. 네. 그분이 이제 뭔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사람은 굉장히 복받은 거다, 행운이다. 왜냐면은, 왜 행운이냐면은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말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일이 아니다 라는 말과도, 예,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런 뜻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일단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뭐냐면은 일단 저는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요. 일단 관심, 뭔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게. 그러면 거기에 일단 한번 가서 조사를 해봅니다. 예, 조사를 해요. 근데 조사를 그냥 허술하게 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로 인풋을 넣냐면요, 더 이상 새로운 거를 찾기가 힘들 때까지 찾아요. 근데 그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되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모든 일을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예, 대충대충 했으면은 그렇게 돈을 잘 벌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요. 몰입해서 파고들어요. 예, 그리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겨요. 조사가 끝나면은, 그 조사가 그래서 짧아야 돼요. 조사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변합니다. 이성적으로 변한다는 말은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처음에는 우리가 보면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생기면 어때요? 호기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거 위주로 봐요. 아, 저거 재밌겠다. 근데 이걸 알면 알수록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동시에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면까지. 그래서 대부분 시간이 길어지면은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짧고 임팩트 있게, 굉장히 깊이 있게
조사를 하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게 없네 인터넷에. 이게 조사할 만큼 다 했네. 그러니까 밤을 새고 조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미쳐서 조사하는 거예요. 계속 빠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요. 근데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조사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행동으로 못 옮긴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만큼 행동으로 옮기면은 거기서부터 수정해 나갑니다. 일단 행동으로 옮겨요. 그리고선 이제 일을 진행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분석합니다. 이거 개선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드백이죠.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 피드백이요. 저희 상상 속의 피드백이 아니라 실제 피드백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요. 예, 그거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그리고 조사,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 그리고 다시 이제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을 통한 개선. 요거의 무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일이든 이 방법을 통해서 이네 가지 단계잖아요. 관심, 그리고 조사, 분석이죠. 그리고 실천, 그리고 개선. 요네 가지만 계속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잘한다는 거는 빨리 실행에 옮긴다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저는 대학생 때부터 외국인 만나면은 그냥 막 영어로, 대도 않는 영어로,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오그라들 정도의 영어로 얘기를 하고 했어요. 막 러시아 모델들이랑도 얘기하고, 대학생 때부터. 예. 그랬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랬어요.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그 친구가, 난 너처럼 영어할 거면 난 말을 안 할래. 예, 너처럼, 너 정도 수준으로 영어할 거면 나는 말을 안 할래. 근데 어떻게 됐죠? 걔는 아직도 영어를 못해요. 예, 저는 영어를 이젠 잘합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의사표현은 거의 완벽하게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암튼간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너무 완벽해, 처음부터 완벽해질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예, 자기 성격이 그렇다고 하면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꾸고 내려놓고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만이 사업가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점점 여러분이 자원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면 더 여러분보다 더 꼼꼼하고 더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사업은 자기 복제,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하고 일을 맡기는 거, 남한테. 그런 거와 동일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업을 잘한다는 말은. 암튼간에 여러분 그래요. 예,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살짝 눈이 부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잉.